거부 청소기를 막아라! 오늘도 톰원월드의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어?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죠? 으아! 장난감 파도가 몰려와요! 큰일이에요! 미니몬이 위험해요! 거대한 괴물은 바로 고장난 로봇 청소기였네요. 로봇 청소기가 일렉몬의 충전기를 차지해버렸어요. 저런, 일렉몬도 충전을 해야 하는데 어쩌죠? 이런, 로봇 청소기가 화가 많이 났나 보네요. 다행이네요. 오늘 정말 멋졌어요, 토몽카 친구들. 일렉몬이 청소기를 고쳤어요. 이제 로봇 청소기도 토몽카 친구들과 친구가 되었네요. 잘했어요, 토몽카 친구들. 이 심술 궂은 친구들은 누구죠? 이런, 길이 좁아서 지나가기 어렵겠네요. 누군가 양보를 해줘야겠는데요? 이 친구들은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이 친구들은 심술쟁이 악동카들이었어요.
저런 심술쟁이들이 이번에는 미니몬을 못 지나가게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요. 미니몬은 벼룩 점프가 특기였죠? 몸집이 작다고 약보다가 당했네요. 언젠가 이 심술쟁이 친구들도 토몽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겠죠? 두더지 구출 작전! 오늘도 한가로운 토몽 월드에 응? 저건 뭐죠? 두더지 잡기 게임기네요. 심술쟁이들이 두더지 게임을 좋아하네요. 미니몬은 친구들을 괴롭히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휴, 다행히 게임기가 멈췄어요. 토몽카 친구들이 미니몬을 도와주러 왔어요. 친구들 덕분에 두더지들이 게임기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두더지들이 어디를 가는 거죠? 심술쟁이 악동카들은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아, 악동카들이 미로에 갇혔네요. 저런, 이번에는 악동카들이 두더지 게임기에 갇혔어요. 이제 이 악동카들도 더 이상 두더지들을 괴롭히진 못하겠죠? 새 친구 붕붕. 오늘도 평화로운 토몽월드에 어? 못 보던 커다란 상자가 있네요. 미니몬이 신기한 것을 발견했나 봐요. 우와, 아주 커다란 붕붕카네요. 토미가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였군요.
토몽카 친구들이 건전지를 넣어서 붕붕이를 깨워주네요. 저런, 붕붕이는 오랫동안 잠자던 종이 상자에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붕붕이는 여전히 토몽카들이 낯선가 봐요. 어? 붕붕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붕붕이는 몸이 너무 커서 토몽카 친구들의 장난감들을 잘 가지고 놀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밤이 되었어요. 이야, 예쁘게 반짝이는 길이 생겼어요. 누가 만들어준 길일까요? 붕붕이를 위한 커다란 미끄럼틀이에요. 아, 일렉몬과 토몽카 친구들이 붕붕이를 위해서 커다란 미끄럼틀을 만들어준 것이었군요. 오늘 토몽카들에게는 붕붕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반가워요, 붕붕. 다 함께 춤을! 오늘은 토몽카 친구들이 많이 심심해 보이네요. 어? 미니몬이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찾았나 봐요. 어? 우와, 신나게 춤을 추는 아기 코끼리가 있어요. 이야, 아기 코끼리는 공놀이도 잘하네요. 어, 그런데 아기 코끼리가 갑자기 잠들었어요. 토몽카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아기 코끼리는 움직이지를 않네요. 어? 아기 코끼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릴리몬이 음악으로 아기 코끼리를 깨우려고 라디오를 가지고 왔어요. 저런, 오히려 토몽카 친구들이 잠들어 버렸어요. 와, 이번엔 너무 시끄러운 음악이네요. 어? 다시 아기 코끼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아, 아기 코끼리는 빛을 비추면 잠에서 깨어나 움직인다는 것을 픽트몬이 알아냈어요. 아기 코끼리가 탁상등의 밝은 빛을 받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늘 밤 토모널드에는 새 친구 아기 코끼리와 함께 신나는 무도회가 열렸답니다.
기세 97작전. 오늘도 토몽카 친구들이 공놀이를 하며. 어? 무슨 소리죠? 저런, 아기 새가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아, 아기 새가 위험해요. 휴, 아기 새는 무사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 새를 둥지로 돌려보내죠? 아, 블록을 지붕 창문까지 높이 쌓고 있어요. 그런데 블록이 다 떨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네이모니 종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기. 또 실패네요. 저런, 아기 새는 아직 높이 날 수가 없어요. 미니모니 풍선을 가져왔네요.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아하! 풍선으로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제 아기 새를 둥지까지 올려보낼 수 있어요. 아, 풍선이 터졌어요. 아기 새와 피투몬이 위험해요. 휴, 레이몬이 아기 새를 구했어요. 멋져요, 레이몬. 이번에는 지붕 창문을 활짝 열어서 풍선이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게 하네요. 토몽카 친구들 덕분에 아기 새가 무사히 둥지로 돌아갔어요. 정말 잘했어요, 토몽카 친구들. 비트랙 아저씨! 오늘은 토몽카 친구들이 트랙 달리기 놀이를 하고 있네요. 아, 레이몬, 조심해야죠. 저런, 트랙이 무너져서 레이몬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어? 커다란 트럭 아저씨가 자고 있어요. 이 커다란 트럭 아저씨의 이름은 빅트랙이라고 해요. 오랜 잠에서 깨어난 빅트랙 아저씨는 토몽카 친구들이 반가운가 봐요. 아, 그런데 빅트랙 아저씨의 바퀴도 빠져있고 트랙 지붕도 고장났고 몸도 많이 지저분하네요. 토몽카 친구들 어디 가요? 아, 토몽카 친구들이 빅트랙 아저씨를 고쳐주려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져왔어요. 피트몬이 나사를 조여서 고장난 지붕 트랙을 고쳐주네요. 미니몬과 일렉몬이 지저분한 차체를 깨끗이 닦아주고 피트몬이 먼지를 털어주었어요. 릴리몬과 레이몬은 힘을 합쳐 새로운 바퀴를 끼워주었어요. 우와,
빅트랙 아저씨가 반짝반짝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정말 잘했어요, 토몽카 친구들. 아. 이야, 빅트랙 아저씨의 지붕이 펼쳐지면서 커다란 경사 트랙이 만들어졌어요. 와, 창문 밖의 경치가 정말 아름답군요. 오늘도 토모카 친구들은 빅트랙 아저씨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달려라, 멜로! 오늘은 멜로가 두더지와 원숭이 친구들에게 신나는 음악 연주를 해주고 있네요. 우와, 레이몬과 밀리몬이 멋진 묘기 경주를 하고 있어요. 연주를 듣던 친구들이 레이몬과 밀리몬의 멋진 모습에 반했나 봐요. 멜로도 토몽카 친구들처럼 멋진 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멜로가 레이몬과 밀리몬에게 빨리 달리고 점프하는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하네요. 멜로를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마음처럼 쉽지는 않네요. 멜로는 자신이 점프와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어요. 멜로가 공 위로 떨어졌어요. 와, 멜로가 탄 공이 친구들을 덮칠 것 같아요. 어서 피해요. 훈련에서 실수를 연발한 멜로는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멜로의 노래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네요. 연주를 기다리던 두더지와 원숭이 친구들을 위해서 멜로가 다시 신나는 연주를 시작했어요. 멜로는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고 춤추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토몽카의 첫눈. 한방 눈이 펑펑 내려요. 토몽카 친구들에게는 첫눈이에요. 미니몬이 친구들과 함께 눈놀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눈을 만질 수 있을까요? 아, 저기 지붕 창문을 여는 스위치가 있어요.
일렉몬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봐요. 우와, 엄청난 도미노를 만들었네요. 멋진 방법이에요, 터몽카 친구들. 우와, 드디어 토모카 친구들이 눈을 만나게 되었어요. 토모카 친구들이 정말로 즐거워하네요. 오늘은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토몽카 친구들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였겠죠? 해머킹 대회! 토몽카 친구들이 이상한 그림 쪽지를 보고 있네요. 그림 쪽지에 표시된 곳으로 가보니 악동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악동카들이 해머킹 놀이로 토몽카들에게 대결을 신청하네요. 우와, 레이몬의 점수가 550점이 나왔네요. 레이싱 악동카의 점수는 600점. 레이몬보다 높게 나왔네요. 다음 토몽카 선수는 픽트몬! 이야, 픽트몬 점수는 730점이에요! 정말 높은 점수네요! 철간의 악동카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높게 점프하네요! 910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힘하면 역시 밀리몬이죠. 밀리몬은 과연 철가면 악동카의 점수를 넘을 수 있을까요? 45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죠? 스프링 악동카가 반칙을 했어요. 반칙은 안 돼요. 공정하게 대결해야죠. 마지막 순서인 미니몬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어? 일렉몬에게 좋은 생각이 있나 봐요. 우와! 이번에는 토모카 친구들의 멋진 합동 작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미니몬, 정신 차려야 해요. 과연 미니몬의 점수는 얼마나 나올까요? 우와, 945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토몽카 친구들이 서로 힘을 합쳐 멋지게 해냈어요. 정말 잘했어요, 토몽카 친구들. 할로윈!
오늘도 평화로운 토먼월드에 우와, 이 멋진 호박등 장식들은 뭐죠? 아, 아이들이 할로윈 분장을 하고 사진을 찍었네요. 토몽카 친구들도 할로윈 분장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일링몬은 충전을 하러 집으로 가네요. 우와, 레이몬은 드라큘라 백작으로 분장했어요. 미니몬은 귀여운 무당벌레네요. 밀리몬은 힘센 괴물로, 빅튜몬은 마법사로 분장했어요. 그런데 일렉몬이 안 보이네요. 아, 일렉몬은 꼬마 유령으로 분장했어요. 자, 그럼 이제 신나는 할로윈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악동카들도 할로윈 파티를 하고 싶어 하는군요. 일렉몬이 함께 놀자고 가면을 주었어요. 그래요, 다 함께 할로윈 파티를 즐겨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꼬마 유령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할로윈 날에는 마법 같은 일들도 벌어진답니다. 나의 집을 찾아서! 오늘도 신나게 놀고 난 토모카 친구들을 마음씨 좋은 빅트랙 아저씨가 집에 바래다주네요. 이제 빅트랙 아저씨도 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너무 좁고 불편해요. 빅트랙 아저씨에게도 편안하게 쉴 집이 필요해요. 빅트랙 아저씨는 토먼월드에서 자신만의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 이런, 이곳은 원숭이 친구들의 집이었네요. 아, 이번에는 이 수납장이 마음에 드나 봐요. 어? 일렉몬이 친공이 수납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빅트랙 아저씨가 공을 꺼내주려 하지만 몸이 꽉 껴서 안 나오네요. 휴, 이 수납장도 빅트랙 아저씨에게는 너무 좁네요.
우와, 빅트랙 아저씨가 상자를 움직여서 집으로 만들었어요. 우와. 아, 네이몬 밀리몬, 너무 빨리 달리면 위험해요. 휴, 다행히 빅트랙 아저씨가 떨어지는 상자들을 막아줬어요. 어? 코몽카 친구들이 보여줄 것이 있나 봐요. 코몽카 친구들이 빅트랙 아저씨를 위해 블록으로 멋진 집을 만들었어요. 이제 빅트랙 아저씨에게도 편안한 집이 생겼어요. 정말 잘했어요, 토몽카 친구들. 작은 요정과 떠난 새로운 세상. 오늘은 토몽카 친구들이 배구 경기를 하고 있네요. 어? 저 작은 친구들은 누구죠? 작고 귀여운 강아지와 토끼 미니카들이네요. 토몽카 친구들은 미니카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토몬월드에 이상한 문이 있네요. 미니카들이 주문으로 마법의 문을 열었어요. 토몬카 친구들은 미니카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이곳은 아름다운 숲속이네요. 아, 강아지 미니카 친구가 높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못 내려오고 있나 봐요. 빅트원이 만능 집게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아당기고 친구들이 함께 힘을 합쳐 도와주고 있어요. 토몬카들과 미니카들은 아름다운 숲속에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미니카들이 토몽카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법의 문을 만들어 주었어요. 안녕, 미니카 친구들. 문 안쪽이 막혀 있어요. 오늘 토몽카 친구들에게 이상하지만 신나고 재미있는 하루였어요. 저 마법의 문은 언젠가 또 열리겠죠? 보물 상자! 오늘도 토몽카 친구들이 재미있는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일렉몬의 실수? 어? 이 상자는 뭘까요? 일렉몬은 보물 상자라고 생각했어요. 밀리몬은 보물 상자에 멋진 운동기구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빅트몬은 보물 상자에는 퍼즐로 가득하다고 생각해요. 미니몬은 예쁜 모자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레이몬은 멋진 새 타이어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네요.
대문이 보물상자를 혼자 차지하려고 해요. 포모널드에 보물상자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미니머니 보물상자를 차지했네요. 갑자기 픽트몬에게 보물상자가 떨어졌어요. 픽트몬은 얼떨결에 받은 보물상자로 달려드는 친구들에게 놀라서 도망가네요. 조심해요, 픽트몬! 아이쿠, 저런, 보물상자가 부서졌어요. 어? 보물상자 안은 텅 비어있어요. 도몽카 친구들은 빈 보물상자를 두고 다투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어요. 도몽카 친구들, 앞으로는 욕심부리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요. 새똥구리! 우와, 새똥구리가 새똥을 굴리고 가네요. 도몽카 친구들은 새똥 굴리는 것이 무척 신기한가 봐요. 아, 미니카 친구들이 새똥구리처럼 나무 열매 굴리기를 하자고 하네요. 아, 레이몬, 조심해야죠. 어? 밤송이가 굴러 떨어지고 있어요. 어서 피해요. 저런, 레이몬과 새똥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레이몬과 새똥 모두 무사하네요. 그런데 레이몬과 새똥을 어떻게 올려주죠? 우와, 토모카 친구들이 나뭇가지로 그물을 만들어서 꺼내주려나 봐요. 이야, 새똥이 무사히 바깥으로 나왔어요. 레이몬도 무사히 탈출. 이제 새똥구리가 다시 새똥을 굴리고 언덕을 올라가네요. 오늘도 잘했어요, 토모카 친구들. 숲속에서 신나게 놀고 난 토모카 친구들이 토모널드로 돌아왔어요. 어? 왜 그래요, 픽트몬? 아, 모두 집에 돌아가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죠. 잘했어요, 토몬카 친구들. 밖에서 놀고 들어오면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한답니다. 행복의 퍼즐 조각. 일렉몬이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조각이 어디 있을까요?
일렉몬이 찾은 것은 퍼즐 조각이 아니라 꽃블록이었어요. 이런, 악동카들이 미니몬의 공을 빼앗았어요. 일렉몬은 공을 빼앗겨 슬퍼하는 미니몬을 위해 꽃블럭을 선물했어요. 잘했어요, 일렉몬. 멜로가 상자 위에 있는 탬버린을 꺼내고 싶은가 봐요. 미니몬이 힘차게 점프해서 멜로에게 탬버린을 내려주었어요. 잘했어요, 미니몬. 멜로가 피아노가 서툰 레이몬을 위해서 피아노 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잘했어요, 멜로. 레이몬이 쓰러져가는 피크몬의 도미노를 지켜주었어요. 잘했어요, 레이몬. 퍼피는 밀리몬과 놀고 싶은데 밀리몬은 운동 중이라 같이 놀지 못한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피크몬이 퍼피와 놀아주었어요. 악동카들이 퍼피를 괴롭히고 있어요. 역시 밀리몬은 퍼피에게 든든한 친구네요. 잘했어요, 밀리몬. 미니몬이 악동카에게 빼앗겼던 공을 되찾아 즐거워하네요. 그런데 멜로가 탬버린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네요. 어? 저건 일렉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퍼피가 일렉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주었어요. 잘했어요, 퍼피. 오늘 토몽카 친구들의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서 모두가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참 잘했어요, 토몽카 친구들.